안녕하세요. 어기맘이에요. 오늘은요, 이거 택배가 하나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아침에 택배 받아놓고 바빠서, 장에 가서 저 김치, 김장할 준비, 젓갈료,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사갖고 오느라고 이제 이거 못 봤어요. 지금 함께 같이 보아서 볼게요. 보낸 분은요, 김코스모스님, 이벤트 하는데 제가요, 당첨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이게,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진짜 힘든데, 제가 어떻게 이런 거 됐을까요? 제가 생각만 해도 꿈만 같아요. 기쁩니다. 볼까요? 이렇게 떡볶이를 오래 덮었고, 아이고, 이거 뭐. 네, 포장도 뭐 꼼꼼히 하셨네요. 돼지 라울이래요. 돼지 라울. 돼지 라울. 아이, 카메라가 좀 어둡나?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돼지라울. 이런 것도 해보네, 제가. 정말. 이거 영상에서 이런 거, 막 이렇게 푸는 거 보면은 부러웠었는데. 저도 이렇게 할 적이 생기네요, 정말. 안에다가는 또 솜으로 한불 싸고. 아유, 세상에. 깜찍해라. 앙증 맞아요. 예쁘네요. 예쁘네요, 진짜. 이쁘죠? 돼지 라울? 돼지 라울은 처음 들어보네. 돼지 라울도 있나? 목대도 이거 진짜 목질화가 돼가지고 이거 진짜 몇년큰애 같아요. 뭐가 또 하나 있네. 뭐야? 김코스모스님이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시네. 저 선물 이건 뭐야? 칠복수 주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칠복수가 7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더니 이거 복이 찾아오네요. 또 이렇게 또 당첨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유, 이게 또 뭐야? 이거 또 비싼 거, 이거 좋은 것도 에보니까지 보여주. 오렌지 에보니. 어우, 세상에 귀한 걸 보내주셨네. 어우, 세상에 앙증 맞고 이뻐요. 이 비싼 거를,
김코스모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당첨된 것만 보내주셔도 고마운데 또 여기에다가 덤까지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재미가 있군요. 이거 당첨되면은 또,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이제 분갈이 해서 영상에 또 한번 올려야 되겠죠? 우리 집도 라울이 있긴 있지만은 참 넙득리하게 그냥 퍼지가지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거 라울이 코스모스님이 그 이벤트에서 당첨된 라울이를 이제 분갈이 바로 할 겁니다. 이제 이거 흙도 다 떨어가 왔으니까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화분, 이거 제가 아끼는 화분인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뿌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좀 자르고. 여기 지금 굵은 마사까지만 깔아놨어요. 얹혀보고. 된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당첨을 해보고 살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는 막 젊어서도 그렇고 저 이제 아무 때고 뭐 로또를 사도 한 글자도 안 맞아본 적이 없고. 공짜는 한 번도 네 개를 얻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운동이라 그렇게 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 키워봐야 되겠죠? 정성들여. 이쁘죠? 근데 그 화분색이 털린 아이가 하고 비하면 제 눈에는 이쁩니다. 이쁘. 돼지라울, 돼지라울. 라울이 이름도 여러 가지네요. 이뻐. 안에도 자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김코스모스님, 잘 키울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감사의 뜻은 이만 표시하고, 자, 오늘 영상이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